안녕하세요. 강서구에서 4년차 1인 샵을 운영 중인 수준일 원장 황예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구에서 수준A를 운영 중인 PO때 시니어 에듀케이터 황예준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아트는 젤 스타터를 이용한 타이다이 마블인데요. 특히나 이렇게 물 빠진 느낌의 타이다이 마블은 여름과 가을철에 사용하기 좋은 기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마블 보러 가보실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아트 이렇게 타이다이 두 가지 버전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조금 더 밝고 알록달록한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버전과 그리고 봄, 가을에도 사용하기 좋은 버전 이렇게 두 가지를 연출을 해봤습니다. 오늘 먼저 보여드릴 아트는 밝은 컬러들을 이용한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타이다이 마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밝은 컬러의 마블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바탕 컬러로는 ST02 스탠다드 화이트, KC04 키치 크림슨, SP03 치즈케이크, ST11 스탠다드 바이올렛, ST09 스탠다드 블루, ST05 스탠다드 오렌지 이렇게 총 6가지 컬러가 사용이 됩니다. 바탕 컬러로 들어가고 나머지로 마블을 진행할 거예요. 먼저 팁을 준비하는데요. 저는 오늘 패디팁에다 시연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바탕 컬러인 ST02 스탠다드 화이트를 전체에 도포해 줄게요. 조금 어색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왼손잡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얇게 도포를 해주실 거고요. 결이 남거나 하는 것들은 위쪽에 마블이 올라가면서 다 가려지기 때문에 결 생기는 것들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사실 저희 ST02번 스탠다드 화이트는 결 지는 거 없이 깔끔하게 발리고 있어서 굉장히 사용하기 좋은 컬러예요. 큐어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큐어된 팁에 마블을 올려주도록 할 텐데요. 먼저 마블에 들어갈 컬러들을 팔레트에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C04 키치 크림슨 양을 많이 덜지도 않아도 되는 게 컬러들을 젤 스타터로 풀어서 약간 수치화 느낌으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컬러 자체가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오늘은 쨍한 느낌의 타이다이 마블을 진행할 거라서 이렇게 원색 컬러 종류들의 컬러감들을 준비해 봤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다양한 조합으로도 마블을 진행할 수 있어서 좋은 기법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컬러들이 준비가 됐고 브러쉬를 이용해서 마블을 해줄 텐데요. 오늘 마블을 할때 사용할 브러쉬는 시원 미니 오벌 브러쉬입니다. 먼저 젤 스타터를 이렇게 2구짜리 디펜디쉬에 덜어줄 거예요. 다음으로는 미니 오벌 브러쉬를 이용해서 젤 스타터를 머금은 뒤 컬러들을 풀어서 마블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젤 스타터는 휘발이 빠른 제품이라서 양을 충분히 뜨신 다음에 컬러들을 풀어줄 거고요. 이 컬러들이 화이트 팁에 올라갔을 때 자연스럽게 풀어지면서 마블이 이루어질 거예요. 중간중간 젤 스타터를 보충을 해주면서 컬러들을 도포하고요. 컬러 도포할 때는 이렇게 사선 느낌으로 먼저 도포를 해주고 그 다음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한 컬러가 도포되고 난 다음에는 브러쉬를 깨끗하게 씻어줘야 되는데요. 먼저 준비해둔 키친타올에 한번 닦아주고 그
다음에 스펀지가 들어간 젤 스타터에 한 번 더 깨끗하게 브러쉬를 닦아주고 다시 한번 젤 스타터를 충분히 머금습니다. 다음 컬러로는 피치 크림슨 컬러를 조금 더 풀어서 올려줄 텐데요. 빈 공간 위에 차곡차곡 올려주어도 되고 컬러들이 약간 섞이게 풀어주면서 올려주어도 예쁘게 구도를 잡을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오렌지 컬러, 스탠다드 오렌지 컬러를 빈 공간이 올려줄 텐데 이렇게 컬러가 조금 더 진하게 올라간 것 같다 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젤 스타터를 풀어서 조금 더 묽게 만들어준 다음에 다시 한번 터치해서 풀어주세요. 이게 큐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컬러감이 조금 더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양을 예쁘게 잡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한두 번 정도 더 올려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퍼지는 느낌들이 모여서 타이다이 느낌을 자아내는 거라서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컬러 넘어갈게요. 다시 한번 브러쉬 닦아주시고 깨끗한 상태에서 보라 컬러도 풀어준 뒤에 빈 공간에 올려줄게요. 중간중간 다시 한번 젤 스타터 이런 식으로 벌써 느낌이 나고 있죠? 깨끗하게 브러쉬 닦고 마지막 컬러 블루 컬러 올리도록 할게요. 남은 부분은 만약에 블루 컬러가 좀 센 것 같다 싶으면 아까처럼 브러쉬 조금 닦은 다음에 다시 한번 연하게 올려주기 위해서 젤 스타터 머금 상태에서 브러쉬 터치해두면 흐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퍼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먼저 큐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큐어가 된 상태에서 조금 더 깊이감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슬림 빌더 젤 이용해서 오버레이 한 번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도톰한 느낌을 내주면서 컬러들이 바로 섞이지 않고 한 겹 더 올라간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슬림 빌더 젤 이렇게 해주고 큐어하고 나올게요. 이렇게 미경화가 남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를 진행하셔도 되고 미경화를 한번 닦아주시고 진행하셔도 좋은데 저는 미경화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을 때 약간 퍼지는 느낌이 조금 더 좋아서 이렇게 미경화가 있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니오블 브러쉬 이용해서 사용할 거고요. 혹시 모르니까 깨끗하게 다시 한번 브러쉬를 닦아주고 젤 스타터 머금은 상태에서 컬러들을 풀어줄게요. 젤 스타터가 이렇게 컬러랑 닿았을 때 컬러들이 사라지고 뭉개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젤 스타터랑 섞이면서 훨씬 더 수채화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어서 마블에 사용하기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클리어 젤들이나 보통 베이스 젤로 이렇게 마블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젤 스타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게 쉽고 또 빠르라서 젤 스타터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렸던 자리에 올려도 되고 조금 더 컬러들이 섞일 수 있게 옆쪽으로 올려도 예쁜 것 같아요. 깨끗하게 브러쉬 닦아주고 다시 한번 머금 상태에서 다음 컬러 두 번째 컬러 올릴 때는 첫 번째 올렸을 때보다 조금 더 색감이 있는 상태에서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아요. 두 번째에서는 바탕을 깔았으니까 이제 모양을 좀 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로 흐름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구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브러쉬 터치를 하도록 할게요. 깨끗하게 브러쉬 닦고 다시 한번 머금 상태에서 세 번째 컬러. 브러쉬가 깨끗하게 닦여 있지 않으면 컬러들이 섞이면서 마블이 예쁘게 되는 게 아니라 좀 지저분한 마블이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브러쉬 닦는 단계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뭔가 찍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퍼지면서 음영이 저절로 생겨요. 브러쉬를 움직여가면서 음영을 주고 브러쉬 깨끗하게 닦아주고 머금 상태에서
보라컬러 올릴 때 아까 제가 오렌지가 좀 진했던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섞어주면서 마블이 생길 수 있도록. 이게 팔레트에서 섞였을 때는 좀 지저분해지는데 실제 팁이나 손톱 위에서 섞였을 때는 컬러감이 예쁘게 어우러져서 그런 느낌으로 올려줍니다. 브러쉬 닦고 마지막 블루 컬러 섞어서 올려줄게요. 이렇게 첫 번째 단계랑 두 번째 단계 이렇게 두 개의 층이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물 빠지고 시원한 듯한 타이다이 마블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큐어하고 나올게요. 네, 이렇게 시원한 느낌의 타이다이 마블이 완성이 됐고요. 마무리로는 우리 미경화 젤이 남지 않는 어딕션 탑젤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쨍한 컬러들은 매트탑을 이용해서 마무리하는 것도 예쁘던데 오늘은 광택이 있는 탑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큐어하고 나올게요. 네, 완성된 마블입니다. 기존에 제가 작업했던 컬러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저는 오늘 오렌지 컬러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 네일팁에 적용했을 때랑 패디팁에 적용했을 때 조금 더 다른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패디팁에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저는 제 손에 조금 깔끔하게 좀 짧은 손톱에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엄지에 한쪽은 컬러감이 좀 없게 한쪽은 컬러감이 좀 더 많게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두 가지 다 포인트로 적용하기 너무 좋아서 앞으로도 이 기법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이렇게는 좀 여름에 사용하기 좋고 아래쪽에는 조금 더 색감이 죽은 컬러들을 사용을 했는데 이때 바탕은 제가 화이트 컬러를 깔지 않고 오트밀 샌드를 깔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블랙 글리터랑 같이 색감이 어우러져서 이런 느낌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철에도 이렇게 사용하기 좋은 마블을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손과 발에 포인트로 하기 좋은 타이다이 마블 여러분도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타이다이 마블 어떠셨나요? 이렇게 컬러라든지 혹은 농도라든지 그리고 브러쉬의 터치감만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느낌의 마블을 연출해낼 수 있는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에도 굉장히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